경기도 광명시 한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소개해드리는 광명시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인천 2호선 연장으로 신설 예정인 우체국 사거리역에서 도보 약 3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. 그런데 대표님, 이 신설 예정인 역 외에도 한동의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데 사실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식산업센터에서 차량으로 약 8분이면 1호선 독산영덕역 이용 가능하며 KTS 광명역, 서부간선도로,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. 자, 그럼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? 2022년 준공 예정인 본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삼면이 도로에 접해 탁월한 접근성이 돋보입니다. 넓은 주차 경사로로 주차장 이용 편리성을 높였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용 창고 및 공용 회의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전 호실이 업무용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인데요. 넓게 설계된 로비와 건물 배치로 탁 트인 개방감을 주고 넉넉한 층고와 천장고 및 테라스 개별 발코니로 공간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였고 나무 조경과 루프탑, 옥상 정원 등 부대 시설들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광명시의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한데요.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이 개통되면 서부간선도로의 상습 정체,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의 교통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방화대교를 연결하는 광명 서울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된다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한층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.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는 광명시 한동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